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관세표 기출 해설이고, 저는 박준우 관세사라고 하고요. 여기, 일단 핸드폰 번호 그냥 적어둘게요. 요거 제가 카톡이랑 문자는 거의 답장을 못하니까 가능하면 전화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면 되고, 일과 중에는 제가 아예 거의 답장을 못할 거예요. 막 카톡이 이런 게 많아서. 07. 요거고, 이메일은, 어차피 제가 이메일 답변은 못 드리니까, 여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카톡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해설 강의인데, 요거 강의는 대상은 기본 강의 다 들으시고, 뭐 1회독 아니면 2회독 하신 분들 대상인데, 어쨌든, 8분의 1 범위를, 기본 강의 범위를 나갈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만 짚으면서 나가겠죠? 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그냥 회독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요 강의의 주된 목적은 답안 작성할 때, 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고, 내용을 가르치는 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아마 저 강의로 설명하면은 1시간이면 다 하는데, 그거를 기출문제 보면서, 조금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는 8개 있고 구성되고, 일단은 관세표가 지금 기출 문제도 뭐한 30년치가 쌓였거든요. 근데 한 최근 처음에 한 옛날에 한 10년치는 되게 문제가 난해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공부를 해도 아무 쓸 데가 없어서 이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한 2000년대, 한 2010년까지 또 나온 문제가 있어요. 그건 난이도가 어려운데, 그거는 문제 같긴 하거든요. 괜찮은 문제가 많은데, 그것도 근데 지금 출제 경향하고 완전히 이제 좀 동떨어져 있어서, 그것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최근, 지금 저희가 8시간이니까, 최근 한 8년치 기출만 보시면은 매우 좀 유용하다. 특히 좀, 연차가 작으신 분들한테 좀더 좋고, 많이 공부하셨던 분들은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기본 강의도 그렇고, 주된 저기 강의하는 데 특징은 제가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기출 문제에 나오는 것만, 요거만 하고, 요거 안에서도 최대한 많이 버리고, 버린 데서 나와서 뭐 나보고 뭐라 하면 어쩔 수 없죠. 나중에 욕하세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제가 한 데서 99는 아니고 재수 없으면 한10% 나올 수도 있겠죠. 90% 나오니까 그거 하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관세표 공부하시는데 지금도 다른 분들도 보면 책이 많아요. 적어도 한세 권씩 들고 있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이 기본서로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기본서만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아예 요거, 작년 기출에서는 여기서 99% 나왔어요. 작년 기출은. 근데 아닌 해도 있긴 있거든요.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5점에서 10점 정도 나올 때도 있고, 이것도 안 나올 때도 있고 한데, 그거는 이제 4월에서 6월 달에, 요거는 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뭐, 프린터나 유인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저 같으면 안 하겠어요. 다시 안 해도. 왜냐하면 요거만, 기본서만 잘해도 다 되고,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안 나오는 뭐, 제가 많이 잡아서 진짜 넉넉하게 인심 써서 10점 정도, 그거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모든 문제 구성이, 이책 플러스 알파로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10점짜리가 만약에 나와도 여기서 한 5점, 여기 없는 데서 한 5점 나올 건데, 없는 거 버리세요. 안 맞춰도 되고. 그리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제 합격생들 보시면, HS 점수가 4과목 중에 제일 잘 나와요. 보통 올해 진짜 제가 아마 점수 나오면은, 뭐, 평균이 아마 70 나올 거예요. 70에서 80인데, 80점 나오는데, 근데 요거 나오는 기준은 쉬운 거다 털어서 다 만점 받고, 그리고 어려운 거는 버리면 이렇게 뭐 80점까지 나와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쉬운 거를
싹 다 털고, 그리고 HS 강의 저 특징 중에 하나가 관세법은 배점 20점짜리를 쓰시면 아무리 잘 쓰셔도 20점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근데 HS는 글자만 다 똑같이 맞추면은 무조건 만점 나와요. 그래서 같은 1점 받기가 이게 훨씬 쉬워요. 그래서 평가나 이런 거는 뭐 5점 받으려면 답안지 한쪽씩 써야 되거든요. 막 두 쪽 썼는데 7점 주는데 얘는 거짓말하지 않는 과목이라 두 쪽 쓰면은 20점. 그래서 요 과목이 만약에 60점이 안 나온다 그러면 저는 합격 거의 불가능하다 봐요. 요 과목이 다들 7, 80 나오는데 여기서 한 80점만 나오잖아요. 만약 이 과목 열심히 해서 80점 나오면은 다른 과목 한 60점, 50점짜리 이게 80이 나오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다른 과목 못 쳐도. 그래서 요거 중요해요. 하루의 공부는 그 제가 작년에 기본 강의하면서 공부 시간을 계속 물어보는데 근데 진짜 공부 시간이 다 좀 짧았어요. 근데 여기서 강의 듣는 거 이런 것도 뭐 제가 강의 듣는다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시간보다 책상에 앉아갖고 이거 그냥 거의 불교 경전처럼 암기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최소 3시간 정도 하루에. 근데 3시간 하시는데 요거 절대 3시간 동안 일어나지 마시고 해야 되고 요 기준은 이제 3시간씩 보시면 나중에 시험장 가실 때는 저희가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1회독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일주일마다 요 책을 한 번씩 봐야 돼요. 근데 3시간 정도를 최소한 딴짓 안 하고 보면은 6일 동안 요거 1회독이 좀 무난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을 보셔야 되고 2시간, 1시간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60점 맞아서는 이게 적자예요. 요 HS 60점 맞으면 심하게 적자고 적어도 65점은 맞아야지 평균이고 70점부터 좀 마진이 남아서 요거는 합격자들 아마 점수 기준이니까 너무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보시면은 적절하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방법은 그 지금은 뭐 범위는 알아서들 보시는데 근데 여기가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빨리 이렇게 페이지를 빨리 넘어가면서 뭐 여러 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뭐 20쪽 30쪽 잡아서 뭐 하루 이틀에 걸쳐서 정성껏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무조건 전자가 맞다. 그냥 빨리 넘어가면서 눈에 익혀야 돼요. 왜냐하면 요 책이 이해가 불가능해요. 일단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해가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면 여기 전기, 전자, 화학,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 있는데 당연히 이해 불가능. 저도 아는 데만 알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한 세 페이지를 3일 동안 붙잡고 이해한다고 하면은 시간 낭비예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거를 3일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교재를 제일 적절하게 하는 거는 자기가 여기 나오는 게 뭐 아주 자세하게 뭐 공정 같은 거나 용어가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몰라도 어쨌든 문제에서 쓸 수 있으면은 만사 오케이다. 네, 실제로 합격자들도 그렇고 제가 특이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몇 년 저도 오래 공부를 했는데 몇 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결국 시험장 가서 요거 쓸 때는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앞에는 처음에는 막 말소 되면 말소 이러고 고기 나오고 하면은 알 것 같거든요. 근데 1,4부까지는 막 자신감이 좀 있어요. 막 말고기 식품 하면은 알잖아요. 근데 5부 가면 이제 암석 나오면은 약간 좀 하다가 6부 가면은 갑자기 포기해요. 6부 화학 가면 또 포기했다가 한 7부 가서 플라스틱 고무 나오면 조금 또 만만하니까 또 좀 보다가 8부 막 가죽 나오면 또 보다가 갑자기 또 반도체 나오면 또 포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이게 일종의 그냥 노래 가사라 생각하시고 해야 된다. 이해는 뭐 하면 좋은데 이해가 필수적이지 않고 그리고 이해를 강사가 이해를 안 해도 된다고 말하면은 좀 웃긴 얘기인데 실제로 좀 그랬어요. 자 그리고 요거 안에 공부하는 순서는 좀 명확해요. 자 여기 각 류 안에 있는 주규정이 1순위고요. 그래서 주규정을 외우는 게 만약에 주규정을 다 외우면은 일단은 60점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40점은 호용어, 주규정에 나오는 호용어를 하시면은 그게 2순위고 3순위는 주규정에 없는 호용어를 하면은 3순위고
그리고 뭐 나머지 이제 사순이에요. 그래서 주교정을 암기하는 게 그냥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시험의 대부분의 배점은 주교정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처음에 30회부터 기출문제를 한 1년치를 보고, 그 다음에 기본서를 할 건데, 원래 이제 범위가 저희가 뭐, 첫 주에는 1, 4부 이렇게 보통 들어가요. 근데, 기출문제를 뭐, 30년치 중에 1, 4부만 모아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는, 최근에 옛날부터 과거 기출문제가 지금 시험에 전혀 도움이 안 돼서 차라리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낫다. 그래서 뭐 옛날에 뭐 나오지도 않을 거, 뭐 30분 동안 떠들, 뭐 준비도 하기 싫고 저는 어차피 안 나올 건데. 그래서 나오는 것만 딱 확실하게 합시다. 자, 30회. 이거 제가 예전에 기출 문제인데, 이 30회부터 어느 정도 그 출제 유형이 굳어져요. 딱 29회도 기미가 있었는데 30회부터 완전 굳어져서. 1번 문제. 그때는 이제 50점짜리 하나에 10점짜리가 5개였어요. 근데 50점짜리 문제가 6부 나왔죠. 화학공임이나 연관공업 생산품에 대해서 품목 분류의 다음을 중심으로 논술하시오인데, 자, 쌍괄호 1번에 6부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잘안 보이죠? 보이나요? 잘안 보이죠? 이 정도. 자, 6부에 분류되는 물품의 특성인데, 6부 물품의 화학 물품의 특성이에요. 그 무기화합물과 유기화합물이 있는데, 요거는 뭐 일종의 제 생각에 상품학 문제였다고 봐요. 모범 답안이 공개되진 않았는데, 그런데 그 화학 물질의 뭐 어떤 특성 같은 거, 화학의 학문적으로 그런 거 적으시면은 적을 수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못 적고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저이 문제가 되게 좀 중요한 게 관설표에서 지금 그러니까 질이 있죠. 요 문제에서 여기는 논술 문제예요. 마지막으로 나왔던 논하시오 문제. 요즘은 논하시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1번 문제는 10점짜리 배점인데 일단 정확하게 적을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그렇게 적는 건 불가능하시고 이거 만약에 이제 하실 거면 화학 물건은 화학 물질은 만약에 내가 공부해서 적었다. 그러면 뭐 자동차, 뭐 전기, 전자 다 특성 다 공부하실 거예요. 주교정도 못 외우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만약에 요런 문제가 나오면 비워둘 순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6부에 분류되는 물건의 그런 분류체계 호 용어를 그냥 적어서 일종의 부분 점수만 기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해요. 그래서 어차피 특성을 확실하게 적는 거는 문제도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죠 그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6부의 그각 류마다 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기화합물, 유기화합, 뭐 그냥 의료용품, 비료 이런 거를 적을 수 있는 한도에서 이 정도를 적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화학물 공업이나 연관공업 생산품이 분류되는 거로 뭐 11개 류로 되어 있고 완제품까지 별도로 분류하고 있다. 하고 이 정도 적으면은 제 생각에 한 3점 정도, 2점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 문제에서 어쨌든 중요한 부분은 문제에서 뭐각 완전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제가 내는 모의고사에서도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만약에 주규정 제가 주규정과 호 용어가 아닌 답안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본인의 생각이나 이런 거 쓰시는 것보다 그냥 주랑 호로 어떻게든 메어 넣는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랑 호로만. 그래서 답안이 무너지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모의고사 보면은. 왜냐하면 본인이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매년 시험장 가도 절대 몰라요. 이거 공부 만약에 이거를 하셨으면 되게 이상한,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이걸 답안에 잘 쓰면은. 그러면 모르는 게 나와도 주규정하고 호의용으로 어거지로 메어 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은 작년 기준으로 이런 문제 없어요.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30회 차에는 이게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주랑 호를 특정해서 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대비 안 하셔도 돼요. 자, 일단 나왔으니까 만약에 적으라면은 표제를 적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해설서에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주 2번에 지금 최근에 이제 요런 유형으로 이제 거의 다 요렇게 나와요. 특정 부에 주 뭐를 쓰세요 하는데,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뒤쪽에 얘는 서술어가 없는데 지금 그 답안에 물어볼 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물어보거든요. 논하시어 있고, 그 다음에 설명하시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이제 기술하시오라고 나와요. 왜 세 개가 묘하게 좀 다르거든요. 논하시오는 막 이렇게 결론이 없어요. 결론을. 근데 이거는 이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거 없고. 그 설명하시오랑 기술하시오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좀 다르다. 설명하시오는 뭐 자기 이제 생각 같은 거를 그래도 조금은 이제 적어야 되는 거고, 기술하시오 최근에 이제 요게 80%가 기술하시오로 나오죠. 요거는 정확하게 주교정하고 호의 용어만 적으면 무조건 만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술하시오에서 점수를 다 벌고 설명하시오는 만점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는 하는데 그 반타작 이상 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설명하시오 기술하시오도 저도 모의고사에서 낼 건데 설명하시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이제 규정하고 자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기술하시오예요. 설명하시오 나왔을 때 주규정이랑 자기 생각을 버무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 교재 각종 주규정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항상 제가 그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리는데 주규정을 자기가 첫 글자를 적는 순간부터 주규정 끝 다 적고 끝에 마침표 찍을 때까지 중간에 어떠한 변형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규정을 뭐 내 생각을 적으면서 주규정을 일부러 인용을 해요. 그 최악이에요, 최악. 엄청 적으면 멋있을 것 같죠? 답안 매겨보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해보면은 엉망이에요. 그래서 기술하시오가 나왔으면은 항상 앞에 여기 주 번호로 줘요. 주 1, 2, 3을 줘요. 그러면은 주 1 딱, 주 2 딱, 주 3 딱, 이렇게 적으시면은 완벽하다. 네, 힘들죠? 완전히 적을 수는 없고, 합격자 기준으로 합격생들이 이제 나와서 뭐, 저기, 동영상도 나오고, 뭐, 저기, 후기도 적, 아, 수기 적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은 주규정은 다 외웠다 하죠. 다 개뻥이에요, 개뻥. 제가 다, 채점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 주교정 정확도가 70%가 넘어가면 평균 이상인 것 같아요. 자기가 적어놓고 주요 주교정은 이제 거의 한 80-90% 확률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70% 정도로 적으면은 합격하는데 이제 합격자 중에 좀 하위권 이제 진입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교정을 암기할 때는 내가 저만한도 안 틀리고 다 외우겠다 하면은 한 요 정도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그 글자 하나하나 다 하는 거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어요. 아무튼 여기서 최근에 요런 식으로 끝에 서술어를 뺐진 않아요. 그래서 기준을 여기 앞에 주규정 번호를 주면 이제 끝에는 항상 이제 기술하시오라고 나와요. 그러면 설명은 기술 플러스 약간의 알파. 요게 설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예, 나머지는 하고. 자, 그러면은, 자, 6부 주 1, 2, 3인데, 6부가 크게 보면은, 문제가 뭐, 세 가지 정도로 되죠? 6부 화학 물품인데,
참고로 육부가 제일 쉬워요. 육부가 화학 물질인데 제일 쉬운 이유가 일단 화학적 이론이 없어요. 자반적일 때. 그리고 28류, 29류 있죠. 28류, 29류 절대 버리면 안 되고 완전 그냥 보너스 그냥 그 자체니까 28류, 29류는요. 일단 28류, 29류 지금 책 보시고 약간 멘붕 오실 수도 있는데 자, 호 체계를 일단 내려놓으셔야 돼요. 28류, 29류 할 때는. 호 체계 문제가 그냥 나올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시고 28류, 29류는 딱 관련 주규정 중에 몇 개 버리고 나머지만 가져가시면은 되는데 일단 주규정이 길어요. 그러면은 점수가 많이 나오니까 하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출문제에서 여기부터 지금까지도 특징인데 주 1, 2, 3에서 특정 주규정에서 일부만 적으라는 문제가 거의 없어요. 즉 주 1, 2, 3을 다 다른 주규정도 밑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부만 물어보지 않아요. 모든 주규정은 풀 워딩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요 교재 기준으로 한 5줄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 줄에 한 3점, 2점 정도 배점이 들어가요. 최소 2점. 그러면은 이런 긴 주규정일수록 점수 받기가 더 좋아요. 이해하는 거랑 별개로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자, 그래서 6부인데 주규정 6부의 문제는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나오죠. 첫 번째는 6부 주규정 조고 1, 2, 3, 총 4까지 생겼죠. 그리고 아이고, 2번 28류, 29류의 호 용어는 거의 안 나오고 주규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38류 생활용 38류는 주로 일상생활에서 보는 생활화학 제품들이라서 좀 익숙한 주규정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거의 여기 세 개에서 거의 기출이 다 나와요. 근데 많이 기출도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요 문제는 첫 번째 유형이죠. 6부 주 1, 2, 3 쓰는 거. 주 1은 이제 올해 나왔으니까. 요것만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 요 밑에 나머지 문제도 나오긴 나오는데 여기 세 개가 그냥 압도적으로 그냥 출제 비중이 높아요. 자, 그래서 자, 주 1 6부 기본서 6부 한번 보시면은 자, 56페이지죠. 주 1에 28445나 2845에 열거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 방사성 광물 제외하고는 해당 각 호로 분류하며 이 표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표 우선인데 요게 방사성 광물은 제외한다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암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방사성 광물이 1순위고 얘가 이제 2순위가 되는 거죠. 그 제외한다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뭐 물건을 제외하는 거는 제외라는 개념보다 얘네가 우선순위가 생겼구나. 문단 맥락에서 그래서 방사성 광물이 관세표 전체에서 1순위로 분류되고 그 다음이 2844, 2845호 방사성 동위원소나 뭐 이런 거로 이런 게 2순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2844, 2845호는 호 용어를 정확하게 전부 다 외워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옥에 감옥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방사성 광물을 제외했고 여기는 감옥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우선순위가 달리는 거니까 얘는 뭐 일종의 3순위죠. 방사성 광물 1순위고 2844, 2845호에 해당하는 물품들이 2순위고 남옥에 해당하는 얘네가 3순위인데 호 용어로 보면은 284, 3, 4, 6, 5, 2 3개호 여기도 호 용어 다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섯 개 호 있죠? 얘네 이거 호 용어 적는 게 반드시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나올 거니까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위에서는 표, 이 표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아니한다였죠. 근데 남옥에서는 여기 이 부의 다른 호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격이 좀 떨어졌어요. 요게 채점을 해보면은 머리랑 꼬리밖에 안 보이거든요. 채점할 때. 그래서 저기 나중에 이제 답안을 작성하실 때도 여기 요거 기준으로 잠깐 보면은 잠시만요. 지금 많이 이제 곧 적는 11월부터 이제 적는 연습 많이 하시잖아요. 적을 때 특히 어느 부분 중요하냐면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 있죠. 시작하는 부분 여기가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끝에가 중요해요. 오히려 가운데 있죠. 여기는 좀 덜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머리 부분에서도 당연히 다 정확하게 하려고 하겠지만 어디서 문장이 완전 틀어지냐면 여기 조사 있죠. 첫 번째 2845에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을을 이가 얘를 잘못 적으면은 요 뒤에 서술어가 틀려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주어 한국어로 치면 얘가 주어잖아요. 뭐 주어 부분에 있는 조사 있죠. 얘를 잘해야 돼요. 얘가 을을 이가 이거 틀리면은 여기가 반드시 같이 틀리게 돼 있어서 중요하게 좀 보셔야 돼요. 여기는 에 해당하는 물품 이렇게 해서 들어가죠. 그리고 여기 끝에도 가능하면은 이제 정확하게 좀 분류하시는데 여기는 뭐 끝에도 이제 적용하지 아니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이런 거 있죠. 요거를 요것도 정확하게 적어야 돼. 그래서 채점을 하면은 처음과 끝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수험생 때는 많이 못 느꼈는데 실제로 이제 많이 채점해 보면 가운데는 여기 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잘 한번 끝에 정확하게 적으면은 좀 많이 정확하게 적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나요. 그래서 그건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 1번인데 얘는 이제 올해 기출 나왔죠. 올해 기출 나와서 올해 좀 기출 중에 한 가지 좀 특이한 게 제가 모의고사 때 똑같은 걸 거의 냈었는데 일단은 6부 주 1에서 요거는 6부 주기정인데 28류 가면은 이 2844호에 대한 주기정이 또 따로 있어요. 28류 주기정 잠깐 보시면은 28류에 주 6 있죠. 주 6. 그래서 주 6 보시면 28445는 다음 강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그래서 28445 적용 범위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이런 문제가 많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호 얘 입장에서 2844호 입장에서 나한테 붙는 주기정 다 적어라 좀 그런 문제였어요. 얘 입장에서 보면은 두 개가 있죠. 6부 주 1과 28류 주 요거 6. 그래서 그런 유형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 요거는 따로 대비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 공부하실 때 그냥 눈여겨서 잘 보시면은 돼요. 요걸 뭐 따로 준비한다고 준비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호 같은 거 주규정을 이런 걸 볼 때는 주규정 입장에서 한번 보고 그리고 특히 주규정에 나오는 요런 호들 있죠. 얘네들. 얘네 입장에서 2844 입장에서 나한테 뭔가 이렇게 그 규정 같은 걸 하는 주규정이 뭐가 있나 하면은 한 개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얘도 28435도 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뒤쪽에 좀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문제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막 제가 모의고사 때 많이 내 이거는 제가 거의 똑같이 냈었는데 올해 좀 새롭게 나왔던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뭐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부 주 2번. 6부 주 1은 좀 적으면은 6부 주 1은 그냥 주규정을 그대로 적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거의 뭐 거의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아요. 주 2는. 그래서 주 1의 열과 물품을 제외하고는 이 제외했다는 거는 이제 얘도 우선순위가 생겼다는 거죠. 주 1에 나왔던 감옥과 남옥이 우선순위고 그러면 주 1에서는 처음에 총 3가지
순위가 있었잖아요. 1순위가 방사성 광물이고, 두 번째가 2844, 2845, 마지막으로 2843, 2846, 2852. 얘네, 이렇게 순서죠? 얘는 이제 4순위인 거죠, 4순위. 그래서 주 2가 4순위. 제외하고, 뭐, 일정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형으로 한 것을 이유로라고 했으니까, OR이죠, 여기가. OR이란 거 좀 참고하시고, 사례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일정 투여량으로 한 것이나 소매형으로 한 것,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소매형으로 한 거는 일정 투여량으로 한 거죠. 자, 이제 나 중요한 게 300456 류별로 묶으면은 이렇게 몇 가지 되는데 30류에서는 300456 의약용품하고 뒤쪽에 의료용품들 그리고 3212 뭐 스탬프 이런 것들 그리고 33류 화장품 이런 거 여기 나오는 호들은 호용으로 똑같이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주 1도 마찬가지고 주 1에서는 뭐 주규정을 좀 정확하게 쓰기 위함이라면 여기는 사례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 호 용어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 그 주 2번은 얘가 기출이 제일 심하게 나오거든요. 제일 빈출이에요. 제일 빈출인데 나오는 유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유형은 지금 아까 나왔던 문제처럼 그냥 주 2 쓰세요. 당연히 이제 가장 유력한 문제고 두 번째 나온 유형은 이 사례 문제를 줄 때 만약에 뭐 여기 30045 약국에서 파는 약이라 해볼게요. 뭐 이거 상품명인가? 이 약인데 이 약의 품목 분류에 대해서 논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관련 주규정을 적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사례 문제에서 관련 주규정을 적으라고 할 때는 순서를 잘 타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적는 게 아니라 부주규정, 류주규정, 호주규정으로 타고 내려오면서 한 번씩 끌고 내려줘야 돼요. 내가 호 먼저 생각난다고 호를 지멋대로 적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타이레놀은 요 3004예요. 그런데 일단 일단 내가 세 번은 잡았어요. 30455는 생각을 정확하게 잘 해냈으면은 이제 생각한 거 3045에 대한 부주규정이 뭐가 있지? 하면은 주의가 있으면은 6부주의 있구나. 그 다음에 36 보시면은 관련 주규정이 좀 많아요. 이렇게 30045는 36 잠깐 보시면은 일단 주 1의 제외 규정인데 얘는 당연히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데 사례 문제에서 제외 규정은 좀 후순위로 적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주 2번은 상관없고 주 3번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주 3. 그래서 6부 주의 적고 그 다음에 36 주 3 적고 그리고 시간이 진짜 많이 남으면은 주 1 제외 규정도 이 정도 적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내면 되겠죠. 그리고 결론은 항상 똑같은 워딩으로 적어야 돼요. 결론 낼 때 오만 이상한 그런 게 많은데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 지금 오늘 요거 답안이 없구나. 결론은 어떻게 냈냐면 항상 요 워딩으로 딱 끝내야 돼요. 제가 고정인 고정. 뭐 이 물품에서 되고 뭐 이 본 물품에 되고 이 물품은 어떠한 제품이므로 아니면 물건이므로 제품 아니면은 통칭 뭐에 따라 뭐로 분류한다. 끝에는 자신 있으면은 분류한다 적고 좀 자신 없으면은 분류하는 게 적절한 이렇게 적어. 저는 분류하는 게 한다라고 적어요. 여기서 뭐 답안 정답이 있는 문제니까.
항상 요거로 끝나야 돼요. 항상. 그리고 자, 요거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는 매우 중요하고 답안이 요렇게 안 하고 끝에 가서 막 자기 하고 싶은 말 하면은 큰일이 난다. 그리고 요 답안은 모든 지금 관세청에서 나오는 사례에 대한 그 똑같은 결론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거의 관세청에서 나오는 모든 사례 요거로 끝나기 때문에 요거로 적으시는 게 맞고 자, 요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요 부분 있죠. 어떤 물건이므로 얘는 항상 문제에서 가져오셔야 돼요. 문제에다가 사례 문제니까 이거는 소명이다 뭐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다 가져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되고 얘는 당연히 통치길이겠죠. 1 거의 통칙1이고 가끔 뭐 미조립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통칙1과 통칙2가 동시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칙 같은 경우는 뭐 2, 3, 4는 1을 확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통칙1이랑 2 동시하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통칙6 있죠? 요거 소호주에 관한 거 관세청에서 나오는 사례는 전부 다 HS 10단위 분류로 하기 때문에 통칙 1 및 통칙 6에 따라 뭐로 분류한다라고 끝났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4단위 품목 분류로 하기 때문에 통칙 6은 여기 적으시면은 좀 부적절하다. 만약에 6단위를 물어보면은 통칙 6을 적어야 되는데 만약에 4단위로 결론을 요구하면은 통칙 1에 따라 뭐로 분류한다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요 사례 문제에서 요 결론 답안은 얘만 잘해줘도 끝이 진짜 깔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요 주 2에서는 거의 이제 나온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호들 있죠. 이게, 요거, 호 용어는 다 잘 외워두셔야 돼요. 얘네에서는 제일 참사는 그거죠. 여기 화장품 줬어요. 화장품 줬는데 얘도 안 줬고, 뭐 33년 화장품 주교 정도 못 적어요. 대참사예요. 근데 그나마 좀 하는 거는 얘랑 34년 화장품 주기종 둘 중에 하나 적으면은 반타작이고 그리고 해야 뭐 제대로 적으면은 얘 적고 뒤에 거 적어야 된다. 근데 관세표 전체에서 이런 식으로 적는 게 이상하게 얘만 유독 심하게 이게 나와요. 사례 문제가. 그래서 요거 사례 조심해야 된다. 아, 한번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주 3번 두 가지 이상 별개 구성 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건. 자, 여기서는 끝에 보면 두 가지 이상 별개 구성 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건으로서 서로 끝났으니까 당연히 엔드 조건으로 다 엔드 조건으로 붙어요. 조건이 구성 요소의 전부 일부 전부가 2부에 해당하고 6부 7부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6부 7부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그리고 조건이 뭐 이렇다 돼 있는데 요 문장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딱 한 글자 여기 있어요. 어디 갔냐? 여기 할 혼합할 예 혼합할 얘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얘가 사례 문제에서 요거 그냥 적을 때는 당연히 뭐 한 글자 같이 지는 겠지만 얘 때문에 사례 문제 저기 그 결론이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혼합을 해서 들어오면은 얘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고 혼합이 되어 있지 않아야지 얘가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혼합이 수입할 때는 안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소매 판매되고 섞어서 쓰게 돼 있으니까 소매용 세트론 되어 있겠죠. 네가 직접 섞어라. 근데 미리 섞여져 있으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요 단어가 적을 때도 당연히 주의해야 되고 이 단어 때문에 사례 문제에서 결론이 완전 뒤집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적절하게 잘 적어주셔야 된다. 아무튼 여기 요 문제는 생각보다 별로 안 나와요. 별로 안 나오고 요 밑에 가나다 있죠. 포장된 형태로 보아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고 동시에 제시되고 상호 보완적인 감옥과 남옥은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소명 세트 일반론적이고 다목 보면 그 성질이나 상대적 구성비로 보아 상호 보완적임이 인정되는 것.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혼합이라는 단어와 매우 좀 밀접하게 연관되죠. 혼합해서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이니까 한데 만약에 대표적으로 에폭시 접착제 같은 거 있죠. 요 제품에 에폭시 접착제 보면은 저는 이게 차례 문제가 분명 둘 중에 하나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 페인트
뭐 다이소에 얘는 다이소였구나. 얘 다이소에 많은데 요거 하면은 주사기 두 개가 세트로 돼 있어요. 하나는 경화지 굳히는 거고 하나는 플라스틱 용액이에요. 두 개를 섞으면 굳어요. 얘는 뭐냐면 아마 페인트랑 익스텐더 넣을 거예요. 페인트 원액에다가 뭐 우리 농축 뭐 과실 주스에다가 물 같은 거 섞어 먹게 되는 거 있죠. 페인트도 원액으로 들어와서 뭐 익스텐더를 섞어서 이렇게 양을 좀 늘려가지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에폭시 접착제나 페인트가 나오면 매우 얘를 저격하는 문제가 나올 거니까 이거 옆에 한번 적어주세요. 전 두 중에 한 놈이라고 보면. 그래서 요것도 사례 문제가 나오면은 주의해야 된다. 자, 아까 여기 하고 그다음에 주 28류 주 1, 29류 주 1 규정인데 자, 28류 29류는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체크만 좀 할게요. 다 강의를 하긴 좀 그렇고 일단 한번 펴보시면은 자, 28류는 그 절 있죠? 절 호 용어 보면 절이 있어요. 그렇죠? 절 제목 정도만 하세요. 그냥 호는 어차피 못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버리고 다만 해야 되는 거 아까 있었죠? 2844, 2845. 거기는 호 용어 옆에 표시를 해주세요. 다 외워야 되니까. 2844, 2845, 2843, 5646. 절만 외우시고 만약에 호 책에 적는 게 나오시면 운이 없었다 하시고 절 제목을 적고 넘어가세요. 제 생각에 별로 안 나올 거라 봐요. 그리고 하나만 좀 체크해 두시는 게 28535만 좀 체크해 두시고 저기 압축공기라고 있죠. 아말감이랑 압축공기가 여기 있다. 요런 거는 어떻게 내냐면 거의 이제 1점짜리 문제로 호 맞추기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대비해서 하시고 자 28류 보시면은 아 같이 28류 29류 같이 보죠. 29류도 호 체계 보시고 29류 호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여기도 절 있는데 놈의 절도 외우기가 힘들어요. 얘는 절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요. 절 만약에 안 하실 거면 제가 공부하면은 절도 안 할 거예요. 근데 하나 얘는 좀 봐야 되는 게 어디부터냐면 11절부터 있죠. 11절부터 2936부터 끝까지는 얘는 호책에 다 외워야 돼요. 호를 11절, 12절, 13절은 해야 된다. 문제도 여기서만 나와요. 그래서 2936에 비타민, 요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비타민이고 2937에 호르몬, 2938에 글루코시드, 2939 알칼로이드, 뭐 2940에 당, 우리 진짜 먹는 당도 있어요. 그다음에 2941 항생물질. 용어들도 좀 외우기 쉽죠? 그래서 그런지 얘네만 나와요. 앞으로도 얘네만 나올 거예요. 앞에서 나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울 수가 없어요. 유도체들은. 자, 아무튼 28류랑 조금 차이 나는 거는 28류는 절은 다 외우셔야 되고 29류는 절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하겠으면 11절, 12절, 13절 호체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28류, 29주, 29류 주규정인데 보시면은 매우 유사한 주규정이 두 개가 있어요. 각각 적용한다, 제외한다. 28류 주1 보시면 1류 다카코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다음 강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돼 있고 29류도 보시면은 주1에 똑같은 게 있죠. 근데 두 개 차이는 일부 겹치고 일부는 뭐 좀 자기들만의 규정이 또 있어요. 요거는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외 규정도인데 28류 주 3 보시면 류 제외 규정이 있거든요. 29류도 류 제외 규정이 주 2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방금 주 규정 4개 했죠. 28류 주 1, 2, 29류 주 1, 3 여기서 문제가 거의 쏟아지고 그리고 나머지에서 좀 나오는데
참고로 28류는 주규정을 버릴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 있죠. 저기 올해 주 2는 이제 나왔으니까 날려버리고요. 주 28류 주 2는 하지 마시고 또 28류 주규정은 전부 다 하셔야 되는데 매우 외우기가 좀 좋게 돼 있어요. 농업 용어나 이런 게. 자, 그리고 29류는 좀 날려야 돼요. 29류는 일단 아까 주 1 해야 되죠. 주 1 해야 되고 주 2 해야 되고 그리고 주 3까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날릴 거. 주 4, 5, 6, 7 과감하게 요거 할 시간에 딴 거 하시는 게 나아요. 4, 5, 6, 7은 됐고 그 다음에 8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8은 기출도 좀 나왔는데 관세사 시험에서 그러면 과거에 기출 나온 게 다시 나올 확률이 과연 옛날에 나왔다고 줄어드느냐 오히려 반대로 늘어나요. 나왔던 애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요. 제 생각에 이유가 이제 출제위원들이 할 때 과거에 나왔다고 해서 그거를 굳이 배제하지 않고 또 내는 게 경향이 심해요. 그래서 뭐 작년에 나왔던 거 있죠. 작년에 뭐 주 2 쓰세요 이렇게 대놓고 나왔던 거는 똑같은 게 안 나오지만 한 2년만 지나면은 나왔던 거는 오히려 더 좀 봐야 돼요. 다른 과목에선 그런 게 없는데 관설표에선 냈던 거를 또 내는 경향이 되게 심해서 그래서 여기는 28류, 29류는 그 정도 하시면은 준비가 끝나요. 아무튼 여기도 주 3번은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 그리고 자 3번은 뭐 그냥 제외규정 그대로 적는 거니까 됐고 4번에 36부터 38류까지 분류체계랑 주 제외규정 적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얘가 지금 배점이 10점이거든요. 10점 배점이 10점인데 답안 작성하면은 수지가 안 맞아요. 다 적으면은 한 6페이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냐. 아, 일단 요런 문제가 나오는 그 취지부터 보면은 지금 모범 답안이 우리가 모든 그 기출 문제 모범 답안이 존재를 해요. 출제위원분이 문제도 출제하고 모범 답안도 만들어요. 모범 답안 보면은 간략하게 돼 있지 않고 엄청 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막 요약을 해가지고 적으란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답안이 겁나 길고 그리고 요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까부터 이제 해서 요것도 10점 배점인데 위쪽에 보면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배점과 시간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아요. 오히려 훨씬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네 문제죠. 네 문제인데 올해 문제가 여기 없죠. 자, 제 참고로 89류 잠깐 보시면은 89류 88류 보시면 그 항공기 관련 주규정이 3개가 있죠. 237페이지 보시면은 항공기 관련 주규정이 3개인데 주 1, 소주 1, 소주 2 요거 3개가 20점이에요. 그래서 요런 문제에서는 시간이 엄청 절약되고 다른 문제에서는 많이 써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요. 이게 배점이 10점이라고 10점치 답안을 적으면 안 된다. 그냥 다 적어야 돼요. 얘가 10점인데 밑에 가서 한 문제 한 4번, 5번 가서 갑자기 막 1분씩 이렇게 딱 적게 만드는 문제가 나와요. 류 쓰세요 하면은 류 쓰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적으면 다 1점짜리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 조절 안 되는 게 얘가 엄청 길어가지고 10점이라서 제가 엄청 요약을 해서 막 짜내서 적었어요. 그 다 밑에 가니까 4번, 5번, 6번이 시간이 다 남는 문제라 문제를 다 쓰고 나니까 시간이 20분 남아버려요. 꽤 많거든요. 그래서 답안지를 받으면은 처음에 1번부터 4번까지 대략적으로 답안 길이를 어느 정도 체크를 한번 해야 돼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 전체 시험이 압축 시험이다,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다, 아니면 시간이 남는 시험이다 봐야 되는데, 관세율표는 거의 80% 확률로 시간이 남는 시험이에요. 절대 안 모자라요.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면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요거가 나왔다고 해서 배점이 10점인데 10점으로 요약해서 적는 게 아니에요. 다 풀로 다 적어야 돼. 왜냐면 밑에서 남아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자, 분류 체계인데, 자, 아이고, 넘어갔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중요한 거. 여기 분류 체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제 의견인데, 제 확신하는 의견인데, 분류 체계라고 만약에 해라고 됐어요. 30류 예를 들면은, 30류 잠깐 펴보시면, 자, 그럼 분류 체계가 뭐냐, 그거부터 봐야겠죠. 뭘 적으라는 거야? 그러면은, 30류에는 총 1부터 6까지, 300, 1부터 6까지 호가 있는데, 체계를 적으라고 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압축해야 된다고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 의견이에요, 착각했다는 거는. 네, 확신은 하는데, 300, 1, 2, 3, 4, 5, 6인데, 뭐, 예를 들면, 300, 3과 4가 의약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건 아니란 거예요. 300, 3, 5와, 이런 식으로 묶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절대 아니다. 분류 체계는 이게 이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호, 용어, 이게 이미 체계니까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30류 분류 체계는 그냥 30류 안에 있는 물건들을 1부터 6까지 차례대로 적으면 되는데, 문제는 묶는 게 아니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적어야 되냐? 한 개 호당 한 개 물건만 적어야 되냐? 요거는 요즘도 갑론을박이 많죠. 두 개는 적어야 된다. 세 개 적어야 된다. 근데 제 생각에는 요령껏인데 적어도 한 개씩만 적으면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참고로 30류 잠깐 보시면은 여기서 30류 호책의 특징은 괄호가 다 나오죠. 3001이랑 3002호는 이 안에 물건이 되게 많죠, 지금. 3001은 보면 해파린, 염, 뭐, 동물성 물질, 장기요법, 뭐, 요 각각의 물건들이 나오고, 특히 3002호는 호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와요. 항상 물어보는 건 어떤 식으로 물어보냐면, 백신에 호를 쓰세요. 3002호 보면 안에 백신도 있고, 뭐, 독소도 있죠. 독소에 호를 쓰세요. 그러면 3002호 찍는 게 1점짜리가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3002는 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3003호와 4호 있죠. 의약품. 이거는 일단은 아까 6부 주 2에서 했던 그 일정 투여량으로 하거나 소명으로 한 것, 그 주규정이 적용된과 동시에 30034의 혼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36 주 저기 3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혼합한 거에는 어떤 거를 포함하고 혼합하지 않은 거에는 어떤 거를 포함한다는데, 근데 거기서 잠깐 여기서 그냥 책 교재 한번 보시면, 근데 끝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혼합한 거의 정의가 아니에요. 보시면은 혼합하지 않은 거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했고, 당연히 100% 그냥 돼 있는 건 하고, 그리고 과목에 물에 용해된 거 28류, 29류 혼합하지 않은 거에 범위를 좀 넓혀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이 규정이 없으면 얘가 혼합한 건지 아닌 건지 논란이 있다. 물을 섞은. 물 섞었는데 혼합 안 한 거야. 물도 물질은 물질인데. 그래서 남옥도 보시면 혼합한 거에는 다음을 포함한다 했는데, 당연히 뭐 이런저런 거 혼합한 거 당연히 되고, 그리고 콜로이드 용액과 현탁액, 그리고 식물성 재료를 추출, 뭐 혼합을 처리하던 추출물이나 연가 농축물, 얘네들은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혼합하지 않은 거로 보는 의견이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요 규정을 둬서 이거는 혼합을 한 거로 볼게, 우리가 의약품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좀 정의를 해준 거죠.
여기 30류는 그게 좀 보시고요. 아, 그리고 30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3004호는, 몇표 쳐주시고, 3003호와 3004호가 유사하게 보이겠지만, 압도적으로 3004호 기출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6부 주의에서 3003은 없었어요. 일정 투여하거나 소명으로 한 것을 이유로 우선 분류할 때 3이 없어요. 둘 다 의약품인데. 당연하죠. 3은 소명의약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3003과 4가 헷갈리시면 약국 가서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3004예요. 맞죠? 약국이 소매점이잖아요. 그래서 3003과 4가 헷갈리면은 약국을 생각하고 약국에 있을 것 같이 생겼으면 전부 다 4고 3003은 병원에서 그냥 자기들도 병원도 약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림 막 포장도 안 돼 있겠죠. 제대로 막 그림도 없고 판매 경고문도 이런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3이다. 그래서 병원에서 쓰는 게 3이고 약국에서 파는 게 4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여기 요 문제에서 분류 체계는 그냥 다 적으면 되는데 수지가 안 맞는 거는 당연하다. 특히 38류 겁나 길어요. 38 저기 24까지 있죠. 거기는 다 길어서 아마 요 문제에서는 한 개 호당 한 개 물건씩 적고 넘어가는 게 맞고 자 그 다음에 제외하는 물품은 하는데 근데 30류부터 38류 제외 규정 있죠. 제가 요거는 요령인데 아까 30류에서 38류인데 28류 29류는 빠져 있잖아요. 좀 결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리고 여기 30류부터 38류 제외 규정 보면 좀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30류부터 38류 제외 규정이 좀 다 좀 짧은데 특히 31류부터 제외 규정 있죠. 31류 잠깐 보시겠어요? 31류도 3개죠. 그리고 32류도 3개예요. 제외 규정이 33도 3개. 그래서 34도 또 뭐 한 3개, 35, 6, 7까지 다 뭐 두세 개요. 그냥 얘를 다 묶어가지고 그냥 한 개 제외 규정이라고 하고 그냥 한 번에 외우고 그러면 제외 규정이 한 15개짜리가 한 개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거 하나 외우고 그때그때 떼서 쓰세요. 가나다는 30류 제외, 아, 31류 제외다. 4, 5, 6은 32류 제외다. 얘를 각각 31류 제외 규정이 요거고 32류 제외 규정이 요거다 하면은 못 외워요. 그러니까 31류부터 37류까지 제외 규정을 다 묶어가지고 어디 책에다가 그냥 붙여두세요. 1, 2, 3, 4, 5, 6, 7, 8, 9, 10 해놓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자, 그리고 여기 30, 딴 거는 특이상 없고, 38류 제외규정 잠깐 보시면, 얘만 좀 특이한 게 있어요. 38류 제외규정 보시면은, 제외규정 안에 제외규정이 있어요. 제외. 그러면은, 제외 안 하는 거거든요. 제외규정 안에 있는 제외규정은 절대 중요한 거예요. 완전 중요해서. 38류 주 1 감옥에, 화학적으로 단일한 원소나 화합물은 제외인데 당연히 뭐 28류나 29류로 가겠죠. 근데 다만 다음은 제외 안 되니까 인조 흑연과 그 밑에 보면은 다섯 개 있죠. 뭐 38085, 38135 보증된 참조물질과 주 3 다 감옥이나 다목 물건 얘네는 매우 중요하니까 요거는 따로 체크해서 반드시 다 적어 주셔야 돼요. 요거는 출제 좀 약간 그냥 좀 미스 났다고 생각해요. 분량이 지금은 이런 분량 미스가 없어요. 한 3년 정도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게 좀 미스였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요때부터 이제 10점 문제인데
83류 주의 카스터인데 설명하시오라고 돼 있죠. 설명하시오. 아이고 씨. 설명하시오인데 자 그러면 일단은 카스터가 뭐냐면 저기 여기 없네. 그 캐비넷 같은 거 밑에 있는 바퀴예요. 손가락만한 바퀴 이게 카스터예요. 그런데 83류 보면은 카스터랑 그냥 일반 바퀴 차이는 크기잖아요. 그래서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크기가 얼마 이하야지 좀 카스터라고 하겠다. 그래서 83류 잠깐 주 2 보시면은 830이후에서 카스터란 지름 75mm 초과 안 75mm보다 작은 거 작은 바퀴 말하는 거예요. 작은 바퀴 만약에 초과하면은 휠 타이어가 작아야 된다. 즉 카스터란 거는 휠이나 타이어가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요거는 만약에 답안을 적으면은 설명이니까 그래도 좀 붙이면은 항상 1번은 이렇게 적으면 이제 막 카스터란 상품화 카스터란 뭐 장롱이나 캐비넷에 하는 뭐다 카스터란 뭐 가구나 요런 거에 밑에 달린 바퀴다 얘가 위로 올라오면 절대 안 되고 첫 번째로 올라가는 반드시 주규정이야 반드시 주규정 카스터란 83025에서 요거를 적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설명을 좀 하고 싶으면은 항상 끝에다가 문단 바꿔서 적어야 돼요. 항상 끝에 내 말 있죠. 내 생각 내 생각은 항상 끝으로 보내세요. 왜냐하면 배점이 없을 확률이 매우 많기 때문에 예. 저는 다 항상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 자기 생각은 지금 모범 답안에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렇게 적으시고 그리고 자기 생각 있죠. 자기 생각은 절대 세 줄 넘기지 마세요. 시간 아까워. 시간 아까워. 그리고 관세표에서는 자기 생각이란 게 아까 결론 보시면은 이 카스터도 만약에 품목 분류 나왔으면 이 제품은 뭐 지름이 75mm 초과하지 않는 뭐 제품으로 830 통칙 1에 따라 830용 카스터로 분류하면 이것도 두 줄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자기 생각이 두 줄, 세 줄, 네 줄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어요. 결론은 항상 간결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카스터 조금 뭐 내가 카스터라는 거 좀 안다. 운이 좋아서 내가 이런 게 문제예요. 이 카스터 하면은 자기가 좀 알잖아요. 적고 싶단 말이야. 뭐 적을 거면 항상 제일 답안 제일 끝으로 보내. 그래야 점수가 나고 얘가 위로 올라오면 이 자식 이거 잘 모르네. 일단 자 그렇게 가요. 자 그 다음에 카스터는 됐죠. 그 다음에 열 펌프인데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런 게 계속 나왔다가 최근에 한 3년 안 나와요. 자 열 펌프 보시면 84류 잠깐 보시면은 84185 84185 잠깐 보시면은 열 펌프라고 밑에 있죠. 근데 요 84185호 책을 암기할 때 이 열 펌프를 외우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근데 눈으로 본 사람은 호까지는 맞출 수 있으면은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고 좀만 쉬었다 할게요. 열 펌프. 시간 너무 됐다.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